계속 그 끄드러움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써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영훈 선수 이번에도 공격 여지없이 성공하고 있죠. 이영훈 선수 지금 다섯 번 공격해서 1점, 2점, 1점, 1점, 1점 다 득점했군요. 네. 네. 한슬규 선수의 공격 차례에서 타임아웃. 자, 원뱅크 넣어치기가 긴 각도까지 만들기는 어렵고요. 네. 걸어치기는 내공의 밀림을 제어하기가 좀 어려운 기울기고요. 그 밀림을 살짝 이용하면서 내공의 각도를 맞춰주는 걸어치기라던가 원뱅크 넣어치기를 아예 짧게 각도를 만들어준다던가 그 두 가지 선택이 먼저 보이고 나머지 선택은 이제 앞돌리기 형태도 무난하죠. 황덕희 선수가 벤치 타임아웃 때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해주기보다는 주로 듣다가 들어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영훈 선수가 끊임없이 뭔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표정이 참 침착합니다. 네. 원뱅크 걸어치기 형태일까요? 걸렸고 자 비슷해요. 와 좋습니다. 멋지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세트 스코어는 2대2. 정말 간단한데요. 아, 정말 간단하게 밀림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 정도의 두께로 정확하게 맞춰냈어요. 네. 앞서 횡단도 사실은 무리하지 않고